일반적으로 한국의 패스트푸드점에 가셨을 때 봤던 그 한국의 그 발음, 글자로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어에 보이지 않는 문장을 항상 제가 강조하고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하나의 모음에 하나의 음절이 들어간 사각형 파닉스 표기법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실게요. 네, 보이시죠? 제가 천천히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네. Two cheeseburgers and French fries, please. Two cheeseburgers and French fries, please. 자, 그럼 이거를 차 교수님이 다시 한번 이 파닉스를 보면서 천천히 일모음 이름절을 천천히 자신 있게 발음해 보실게요. 어렵다. 천천히. Two cheeseburger and French fry, please. 오. 음절이 달라지니까 확실히 달라지죠. 선생님, 근데 이게 연음이 많다 보니까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국애들은 스타카토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 성대의 근육을 그렇게 오랫동안 늘리거나 호흡을 길게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 연음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의 굳어진 성대를 어린아이들처럼 부드럽게 풀어서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음, 억양, 호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한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도 좋아지고 노래도 잘할 수 있는 성대 버터 스트레칭의 비밀을 공개해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이 빨대 하나로 어른들의 엄마 아빠의 굳어진 성대를 부드럽게 풀어서 빨대. 영어 억양 연음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먹는 이 가느다란 빨대로 성대를 부풀려서 팽창시켜서 성대를 늘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볍게 이걸 입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네. 무신 상태에서 아랫배에 좀 힘을 주는 상태에서 볼을 팡팡하게 하면서 공기를 최대한 부실 거예요. 하실게요. 네, 그럼 아랫배에 힘, 오, 너무들 잘하세요. 볼이 빵빵. 엑셀라, 너무, 박수홍 씨, 오. 다른 분들 잘 못해요. 어? 하실 때 느끼실 게 성대에 뭔가 팽창을 느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5회 정도? 만약에 내가 목소리나 성대가 많이 굳으신 것 같으신 분들은 한 10회에서 20회 하시면 성대가 부드러워지면서 아, 그동안 안 됐던 문장의 연음과 억양이 쉽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차 교수님 한번 성대 푸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 문장 멋있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게요. 기대돼요. Two cheeseburger and French fry, please. 오! 부드러워지셨어요. 장조개 발전인데요?